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 평일반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도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컴퓨터도 잘 보이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건축물의 전기설비의 기능 분류. 이거는 이제 뭐 공부할 건 없어요. 공부할 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뭐 시험에서도 오래전에 뭐 건축 전기설비의 정의와 종류를 분류하고 건축 전기설비의 주요 기능별로 구분을 해봐라. 건축 전기설비가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공부할 게 대상이 도대체 뭐냐. 자, 건축물에 전기가 있는 이유. 건축물의 전기설비를 왜 해야 됩니까? 건축물을 인간이 이용하게 하려고, 그죠? 인간이 이용하면서 쾌적하게 하려고, 그 안에, 그죠? 조명이든 이 환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리하게 하려고 뭔가 쓰는 거를, 그렇게 해서 건축물에 전기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쾌적한 환경, 쾌적성, 편리성, 또 안전성,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전기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건축물에 전기설비가 필요한 이유인 거고요. 분류를 해보면 전력설비나 정보설비, 방제설비 이렇게 크게 지금 분류를 해놨고, 전기설비의 기능에 의한 분류와 전류의 크기에 의한 분류 이렇게 두 번 해놨습니다. 기능에 의한 분류는 강전, 약전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크기에 의한 분류, 기능에 의한 분류는 전원설비다. 그 다음에 부하설비다 이렇게 본 거죠. 수변전설비 이쪽이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비상발전기도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부하는요? 조명, 동력, 뭐 특수부하. 특수부하 하면은 예비전원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UPS도 특수부하일 수 있고, 반송설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특수부하일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 배전, 배선, 그죠? 그 다음에 반송설비, 이건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감시제어설비, 여기 뭐 전력제어, 조명제어,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감시 제어 설비들이 있고 우리가 건축 전기 설비에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설비도 건축물의 전기 설비 안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제 설비, 방제 설비에서는 피레, 그 다음에 뭐 내진, 그 다음에 방폭, 그 다음에 뭐 소방 전기 설비 뭐 이런 것들. 분류를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전원 설비 그러면 수전, 변전, 그 다음에 뭐 수전 설비 개통도 그리면서 수전, 앞에 수전, 변전, 그 다음에 배전, 이런 설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보호 설비들이 있잖아요. 보호 설비들이 있고, 보호 개전 시스템이 있고, OCR 개전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설비가 있고, ATS 절제 해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비상발전기, 아니면 유해선 수전, 그죠? 아니면 여기 뭐 추가적으로 완전히 무정전이 필요한 UPS, 이런 것들의 이제 전기 설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설비, 간선, 여기에 동력용 간선, 뭐 그 다음에 뭐 조명용 간선, 이런 간선 설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선 설비는 뭐 공부합니까? 일단 공부하는 거를 좀 봐야 되겠네. 자, 우리가 수전 설비 그럼 뭐 공부해야 돼요? 수전. 1회선, 2회선 이런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까? 신뢰성. 전원 공급의 신뢰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성, 우리가 검토할 때. 자, 그 다음에 보호설비. 보호설비 그러면 뭐 공부해야 됩니까? 변전설비 먼저 할까요? 변전설비 뭐 공부해요? 변압기를 공부를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원뱅크로 할 거냐, 투뱅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1단 강압 할 거냐, 2단 강압 할 거냐, 그런 개통 시스템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용량을 선정할 때 이 부하 집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용량을 선정할 건지, 그리고 여기 대용량 전동기가 있을 때 기동에 의한 전압 강화는 무엇을 검토를 할 건지,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자체에서 이제 몰드 변압기냐, 유입 변압기냐, 그죠? 뭐 그 다음에 고효율 변압기, 자구 미세하냐, 아몰퍼스냐, 이런 거 공부하는 거고, 뭐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병렬 운전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뭐 이런 많은 것들,
설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 설비는 비상발전기 죽전지, UPS,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ESS도 예비 전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또 비상발전기 이거 용량 결정해야죠. 용량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UPS도 용량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UPS는 사용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또 용량이 엄청 크면은 병렬 회로를 구성할 건지 어쩔 건지 이렇게 보는 거고, 축전지 설비는 여기에 어떤 차단기의 제어 전원, 차단 전원, 트립 전원, 투입 전원 이런 것들 공급, 그 다음에 계전기의 전원 공급 하기 위해서 수변전 설비에 축전지 설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선 설비, 뭐 배선 설비 하면은 간선 설비는 간선의 어떤 종류, 그 다음에 배선 방식, 배전 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 그러면 케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리고 케이블이 절연, 이 절연체가 뭐 CV, XLP를 한다는데 이 XLP의 절연 특성은 어떻게 되지? 좋지? 얼마나 좋지?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의 절연이 파괴되는 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그 파괴되는 게 눈으로 바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검사를 하지?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 간선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전력 부하 설비, 조명, 동력, 특수 부하 설비. 그래서 여기 이제 부하로 가가지고 이 동력 설비는 유도 전동기 있고 직류 전동기 있고 뭐 동기 전동기도 있고, 그죠? 특히 유도 전동기가 우리 많이 쓰는데 기동은 어떻게 할 거고, 제동은 어떻게 할 거고, 속도 제어는 어떻게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전동기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전동기가 자꾸 타버리는데. 그다음 조명. 조명은 뭐 조명 램프, 요즘 이제 LED 쓰죠. LED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뭐 여기 설계, 조명 설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게 얼만큼의 면적에 어떠한 광속 F가 쏟아지게끔 만들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뭐 이제 많이 조명의 용어들이 있죠. 휘도도 있고 균제도도 있고, 그리고 뭐또 뭐가 있어요, 뭐 광속 발산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광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조명 설계를 이제 잘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조명도 공부할 게 이제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반송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공부합니까? 우선 최근에 시험 나온 게 보면은 안전장치, 그죠? 예, 엘리베이터도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도 안전장치. 또 전원 공급은 어떻게 좀 잘해주면 좋겠느냐? 전압 강화도 별로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이거 엘리베이터의 제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특히 이제 초고층 빌딩으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 공부해야지 되고요. 감시 제어 설비, 우리 중앙 감시 제어 설비, 이거 전력 제어 뭐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통합 감시 제어 마찬가지, 수변전, 조명, 동력 이런 걸다 통합해서 하는 거. 뱀스, 예전에는 감시 제어로만 했는데 이제 감시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 BEMS죠. 뱀스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뱀스를 하기 위한 계측, 뭐뭘 계측할 건지, 통합 감시 제어 설비를 하기 위해서 뭘 계측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혹시는 온라인 진단, 뭐 혹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뭘 계측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혹시 호텔 객실 관리 주차관제 설비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근데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설비, 우리 뭐 랜, 홈네트워크, 이번에 또 홈네트워크 나왔죠. 랜도 나왔죠. 랜은 뭐가 나왔어요? UTP, STP, FTP 케이블에 대해서 나왔고, 그죠? 홈네트워크 이번에 또 나왔고, 홈네트워크는 뭘 묶을 건지, 같이 우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런 거 보면 되고요. 원격 검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통합 감시 제어 하면서 다 뻗어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홈에서 감시 제어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홈 네트워크가. BEMS는 내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감시 제어하겠다라는 거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통신 설비는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그죠? 음성통신, 전화, 인터폰 공부 안 하실 거죠? 근데 우리 전기 설비 있다라는 겁니다. 군내 방송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근데 공부는 뭐 다들 안 하실 거고, TV 공청, 화상회의, 그 다음에 약전 설비, 시계,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방제 설비, 방제 설비는 전기 소방 설비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뭐 자탐 설비에서 감지기도 시험에 가끔 나오고, 피난 설비, 소화활동 설비, 저거 뭐죠? 비상 콘센트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피난에서 유도등은 시험에 안 나왔죠. 뭐
그 다음에 방범설비, 필해설비, 필해설비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접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항공등화, 항공장의 표시, 분명히 시험에 별로 안 하실 거지만, 네,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씩 정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는 거는 좀 안 하더라도 이게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신재생에너지, 그죠? 신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연료전지하고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왕왕 나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도, 설비도 나오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각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 공부해야 된다. 자, 각오를 다지시고. 자, 전기사업법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기설비란 그냥 뭐 웬만한 전기설비들은 다 전기설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제외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뭐 항공기 이런 곳에 그다음에 전압 30V 미만의 어떤 소세력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설비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고, 전기가 공급되면 다 전기 설비다라고 생각 일단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전기 설비의 종류에서 사업용, 일반용, 자가용이 있어요. 요거는 요것만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됩니다. 사업용은 뭐 하는 전기 설비예요? 예. 네. 네? 한전? 한전이라 하지 말고 장사라 하지 말고 발전 사업자. 그죠? 사업자가 하는 거죠. 사업자가. 아, 그다음에 일반용은, 일반용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건데, 제가 일반 사람이잖아요. 아, 내 일반 사람이 해놓고 사용하는 설비. 소용량, 그죠? 소용 몇 킬로와트 미만? 75 킬로와트 미만. 아, 뭐 75를 어떻게 외워?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그냥 이 75를 어떻게 외울까?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단기 너무 용량이 크면 안 돼. 차단기가 이 75 암페어를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암페어하고 킬로와트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5 킬로와트.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가 10 킬로와트. 네, 요거 미만인 설비가 일반용 전기 설비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전기 설비는 자가용 전기 설비다. 자가용 전기 설비는 뭘 하라는 겁니까? 소용량이 아니니까 안전 관리를 잘 해라. 그죠? 모든 전기 설 사업자 당연히 안전 관리 지들이 알아서 할 건데 수용가도 안전 관리를 해라. 그래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설비가 자가용 전기 설비고 모든 전기 설비에 다 해당이 된다. 70kW 상용 전원 미만 발전 전원 비상 발전기 10kW 미만 의 설비만 안전 관리를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구분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에서 먼저 한번 브리핑 해봤어요. 전기사업법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1.2 전기설비 공사의 분류. 자, 여기에는 시험에 뭐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 게 전기 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전기 어떤 공사를 했는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거를 한번 논해봐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요거를 뭐 논할 수 있으면 좋죠.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기 공사란 전기 설비 전력 장소에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뭐 개장 설비 포함해서 전기 설비 모든 것이 전기 공사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발전 송전 배전 뭐 산업 시설 건축 다 다예요, 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전기 설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설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자, 전기 공사법에 의한 전기 공사 앞에 나와 있는 요 서술형이 다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변전, 산업시설물, 건축물, 도로공항, 항만, 전기철도, 신호, 그 밖에 전기설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한이라는 게 전기공사 업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기공사 업을 낸 사람만 전기공사를 할 수 있고 경미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사실 웬만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뭐 꽂은 접속기, 소켓 접속기, 전구류 우리가 일반 사람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니 아주 엄청난 저전압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600볼트 이하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저압에서 시설 용량이 5kW 이하 뭐 이런데 5kW 이하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하인 주택에서만 예. 주택도 여기 더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는 전기공사 업자가 안 해도 된다.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어요. 전기공사 기술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공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5번 할 수 있죠. 기술자잖아요. 예. 기술자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으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가 지방단체에서는 뭐 급한 경우에 직접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래방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 이 각과 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데 내가 건축업자인데 노래방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전기를 쫙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내부의 용량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뭐 좀 더 정해줘야지. 네가 가정을 하고 네가 해보라라는 거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5kW 미만이고 완전 여기에 지금 노래방 안에 꽂은 접속기, 소켓 접속기, 전구류 이런 것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기 공사업 면허가 해당이 안 돼도 되는 공사다 이러고 했을 거라는 거고 그러고 주장할 거라는 거고 근데 우리는 전기 하는 사람들은 야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한 교환 보수만 있느냐 선도 새로 깔고 그죠? 차단기도 뭐 새로 놨을 거고 인테리어를 하면 그러니까 뭐 그 전기 공사다 그리고 노래방이 5kW로 되느냐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전력설비의 관리 예방 보전 이것도 별은 없어요. 예방 보전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온 거는 뭔가 전력설비 관리 개념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래요. 전기설비를 관리를 한다. 3단계가 있다. 일단 관리를 한다. 무슨 유지관리, 무슨 유지관리가 있어요? 보전할 때, 그렇죠? 사전하고 사후. 사전에 하는 게 좋아요? 사후에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사전에 하는 게. 사전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사전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야, 얘 3년이야. 3년 지났어. 가라. 이렇게 하는 사전 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게 있죠. 고장은 안 났는데 진단 쫙 해보면서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 한 몇 시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지금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세 단계로 좀 나눠서 하시면 되겠죠. 전기기계 고장 사이클 이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베스 곡선이라고 하죠. 베스 곡선 욕조 곡선 욕조 곡선 해가지고 이렇게 욕조처럼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 전기 고장 사이클 첫 번째는 초기 고장 두 번째는 어떤 뭐 사용 중이라고 할까요? 무슨 고장? 우발 고장?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 거고 보고해야지. 제가 우발 고장이라고 뭔가 탁 안 떠올라서 맞네요. 믿고 갈 걸. 네, 우발 고장. 죄송합니다. 못 믿어서 우발 고장.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아까 보니까 마모 고장이었어요. 그죠? 컨닝했습니다. 컨닝. 마모 고장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고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설치해놓고 초기에는 고장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에서 이렇게 고장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모 고장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에요. 예방 진단 그 다음에 온라인 진단 이런 거 관리 이런 거를 예방 보전 이런 걸 철저히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장률을 낮출 수 있을 거다. 고장률을 이렇게 초기에서도 좀 낮출 수 있고요. 우발 고장도 발생 별로 안 하게 할 수 있고 마모 고장이 되는 것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시제어
아, 여기 감시제보다는 예방보전. 네. 예방보전을 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 고장 사이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기설비는 고장 사이클을 생각을 할 때 우리 전기설비는 과연 마모돼 가지고 고장되는 연수가 몇 년이냐? 내구년 한, 뭐 내용년 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기술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변전 설비는 예, 수변전 뭐 약 15년, 그죠?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정도. 네. 그리고 좀 적은 게 축전지의 어떤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뭐 5년 정도.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이런 것들 뭐 5년 정도. 컴퓨터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은 여기에는 뭐 안 나와요. 조명은 그 램프의 제조사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보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 시간이 다가갈 때 보전하는 거, 그것도 예방 보전이에요. 예방 보전 중에 기간에 의한 보전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를 하면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교체하는 것도 이건 예방 보전이고, 예방 보전에서 온라인 진단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제 전력 설비 예방 관리에 대한 거는 시험에 혹시 나오면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진단 시스템 할 때 기본 이론으로 또 적어줘도 되고. 그래서 내용은 그래요. 사후 보전과 예방 보전이 있다. 예방 보전이 좋은 거고, 예방 보전이 상태 감시, 온라인 진단하면서 보전하는 게 있고, 내구 연한을 보고 그냥 계획된 대로 그냥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 말고는 제일 안 좋은 게 사후 보전이죠. 쓸 때까지 쓰다가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거. 제가 지금 시계가 없잖아요. 쓸 때까지 쓰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거 수리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후 보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시간 계획 보전, 시간 계획 보전을 했다면 이거 한 10년 쓴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교체했으면 요 시간 계획 보전이죠. 상태 감시 보전은 딱 보면서 시간이 조금 느려지는데 또는 질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 패스하고, 우리가 예방 진단, 온라인 진단에 대해서 구성도를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하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진단에 나오면은 또 써주고요. 그리고 또 예방 진단, 예방 보전 할 때도 온라인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때 또 써주고, 이번에 GIS 설비에 예방보전 관련된 뭐 저기 있었잖아요. 저런 진단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진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LA의 뭐 누설 전류 온라인 진단 이런 거 나오고, 파티셜 디스차지 나오고, 그랬을 때 또 온라인 진단의 구성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외워서 적어주라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비의 주요 진단 항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GIS에는 뭐를 진단할 건데, GIS에서 절연하고 있는 절연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F6가스의 그 절연 성능이 떨어지면 내부에서 먼저 부분 방전이 좀 생길 거다. 절연이 약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연, 부분 방전이 생길 거야. 부분 방전이면 어떤 부분 방전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 초음파 소리가 들릴 거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방전, 이거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면 코로나 방전 같은 게 생길 거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고주파수의 어떤 전류가 흐를 거다. 또는 또 초음파 말고 무슨 파죠? 전자파. 예, 전자파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거다. 그럼 전자파. 이런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갖다 달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집 전송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표시하는 거죠. 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네. 그게 기본적인 구성이라는 겁니다. 변압기에서는
또뭘 진단해요? 그럼 뭐 GIS 위치도 또 그래요. 어떤 GIB 모선에 어떤 절연체에 아니면 껍데기에 아니면 안에다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초음파는 밖에 그냥 초음파 센서 다는 거죠. 그리고 접지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접지선에 로우스키 코일 달면 되는 거고, 변압기는 뭐 절연유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또 여기 부분 방전이 생기는 거 진단하는 방법, 그거를 초음파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지선의 전류를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 전류가 아니라 그런 부분 방전 시 일어나는 전류를 검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콘덴서 차단기 케이블 마찬가지 해가지고 어떠한 진단 항목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센서가 있어야 되고, 요게 다 이제 온라인 진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 진단이면 절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냥 상태 진단이면 상태 진단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온라인 진단 시스템의 구성을 우리가 익혀두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오면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자, 적용식 오류사항, 뭐 내구현안 고려해야 된다. 뭐 별거 아니네요. 내구현안 고려하는 게 뭐 이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기술자가. 그럼 당연히 뭐 시스템 확장성, 확장성, 견제성, 노이즈 고조파 이런 것들 검토하면서 수립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고장률에 대한 이 베스 곡선, 욕조 곡선, 여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 두시면 되고요. 고장의 단계, 초기 우발 마모, 예방 보전이 이 필요한 이유, 그거를 또 고장률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그림과 좋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구현안도 표로 한번 실어봤어요. 가볍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그냥 수변전 설비 15년, 이렇게 변압기 발전기 20년, 30년 뭐 이런 게, 그리고 축전지는 5년, 네. 뭐 조명 설비 한 10년 뭐이 정도로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예방 보전 점검 기준 요런 패스. 자, 그래서 예방 보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거, 알고 있으면 좋은 거, 사후 보전, 예방 보전, 예방 보전에서 상태 감시 보전, 온라인 시간 계획 보전, 내구현안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단 목적 아까 봤고, 시스템 고려 사항도 봤고, 온라인 진단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두자.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어떤 서시라 어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신호를 전송을 해서 신호를 받는 장비가 있고, 이걸로 이제 뭐 판단하는 서버 또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내구현안. 자, 그래서 아까 예방 보전 뭐 유지 관리에 대한 것도 있고, 배전편에 보면 고장 진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변전 설비 진단 요것만 따왔는데, GIS 진단, 그죠? 케이블 진단, 변압기 진단 요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한 묶음으로 온라인 진단 시스템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거를 우리가 체킹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온라인 진단을 예방 보전도 가볍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의 고장률과 정지 시간, 얘는 공부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두번 시험에 나온 건데, 이제 핸드북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고 확률, 그 다음에 뭐 신뢰성, 신뢰도 계산 이런 것들이, 이게 전기 설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거 있는 거예요. 제조의 신뢰성 할때이 신뢰성 판단들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별로 이 특정화된 뭐 공식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막이 많아요. 뭐 이상한 것들이. 근데 그 우리 전기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장률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는 좀 제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내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작은 거니까.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되냐? 공급 신뢰도 계산 이런 거에서도 여기 개념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기기가, 전기 기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또는 이게 하나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기 기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차단기 있고, 개폐기 있고, 변압기 있고, 그죠? 그 밑에 또 차단기 있고, 케이블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고장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고장 확률이 존재하는데 직렬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공급 신뢰도는 줄어든다. 그만큼 고장 확률만큼, 그 기기의 고장 확률만큼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병렬로 그래서 연결을 해둘수록
신뢰성이 좋아진다.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병렬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럼 이해순 수전. 그죠? 또 변압기, 예비 변압기 두는 거. 간선, 모선, 이중 모선. 그죠? 간선, 루프 간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신뢰성이 좋아지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걸 할 줄 알면 됩니다. 이 수식 같은 거 암기 안 하셔도 돼. 제가 암기 안 할 거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만큼만 공부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딱 저만큼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 신뢰도, 이거는 앞에 거를 봐도 이해가 안 돼, 도무지. 뭐 수식 암기는 하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핸드북에 있는 내용 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넘어갑니다. 고장률 정지 시간. 나도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재밌을 거예요, 지금.